유니버스, 궁극의 프론티어, 정종호의 지금은 우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체 발사체인 로켓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는 6월 1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준비 작업은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누리호 2차 발사할 때 탑재될 성능검증위성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성능검증위성에 큐브 위성을 탑재해 위성 개발 시험을 실시합니다. 성능검증위성은 누리호의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위성입니다.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검증위성에 국내 대학에서 만든 큐브 위성 4개가 탑재됩니다. 성능검증위성의 무게는 큐브 위성 4개를 포함해 약 180kg입니다. 큐브 위성 4개는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국내 4개 대학의 학생들이 약 2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큐브 위성은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 지구 관측에 쓰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1차 발사한 누리호는 3단 엔진이 빨리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이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고압 헬륨 탱크가 분리돼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리호의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를 설계할 때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1차 발사는 위성 모사체만을 탑재했는데 누리호 2차 발사는 실제 위성을 탑재해 이를 궤도에 투입시킨다며 우리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위성을 처음으로 탑재해 발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